저의 경우도 화분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몇 개의 화분이 흙이 마른 듯 하면, 나머지 화분이 축축해도 전부 다 물을 줍니다. 그래도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의 최입니다. 오늘 인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변화는 새롭고 발전을 가져오니까요. 요즘 반려식물은 좀 어떤가요? 잘 자라나요? 이제 슬슬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물의 성장이 멈출 때가 됐죠. 그런데 비록 식물이 자라지 않더라도 수분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고온 때문에 오히려 성장기 때보다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죠. 오늘은 물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주기 하면 며칠 만에 한번 물을 줘라 또는 물주기 3년 이런 말이 쉽게 떠오릅니다. 며칠 만에 한번 물주라는 말은 아주 대책 없는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 대강 어림잡아 그 정도 틈을 두고 물을 주라는 말인데 계절별로 부는 게 마르는 틈이 변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물주기를 3년이란 말은 아마 화분 식물을 3년 동안 길러봤다는 말인데 일단 그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유튜브, SNS가 발달한 요즘 3년은 너무 무모합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딱 3일로 하고 간혹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손가락으로 분홍을 좀 파보라든지 긴 꼬챙이로 찔러보라는 경우와 뭐 심지어는 뭐 물주는 시기까지 알려주는 물주기 알림이까지 있더군요. 뭐 이런 행위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않겠지만 식물 키우기가 자칫 스트레스를 불러오지는 않는지요. 물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자연의 식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의 식물도 며칠 동안 해가 떠서 대지의 표면이 마른 듯하면 하루쯤 비가 오고 또 며칠 해 뜨고 또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때로는 몇 달씩 가뭄이 계속되어 풀이나 일부 작은 나무들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거나 장마철이 되어 보름이나 3주 동안 줄곧 비가 오기도 합니다. 몇 달씩 가물어 식물이 타들어가는 거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그런 게 이해가 되지만, 3주 동안 줄곧 비가 내려, 땅속 깊이까지 물이 스며들어 온통 축축한데도, 식물이 과습으로 죽지 않고 싱싱한 것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저의 경우도 화분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몇 개의 화분이 흙이 마른 듯 하면, 나머지 화분이 축축해도 전부 다 물을 줍니다. 그래도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식물은 광합성과 정산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흙 속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흙이 점점 말라가는데, 이때 물을 주면 토양이 또 수분으로 가득 차고, 이를 또 뿌리가 흡수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한마디로 뿌리가 화분 속 물을 빨리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과습이 됩니다. 자, 이제 뭔가 답이 보이지 않나요? 물을 자주 줘서 과습이 되는 게 아니라 식물이 토양 속의 수분을 즉시 흡수하지 못하고 그 텀이 길어지면 과습이 되는 게 아닐까요? 먼저 화분에 물을 주면 물이 한참 동안 고여 있던가요? 곧바로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식물에게 치명적입니다. 분갈이 한후 식물의 안정을 찾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때 뿌리와 잎의 수분 언밸런스에 의해 식물이 시들시들한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물을 주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지나치게 큰 화분에 작은 식물을 심어, 분흙 수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나요? 또 식물이 자랄 기미도 없는데 이런저런 유기물이나 영양제, 퇴비, 비료 등을 준 적은 없나요? 아니면 공기 흐름이 전혀 없는 실내에 식물을 두지는 않았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분의 상태를 보아 겉이 마른 듯 하면 물을 흠뻑 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물 주기 방법입니다. 겉이 마른 듯 하면 분육 속에 그래도 아직 수분이 남아 있다는 말이고, 이때 물을 주라는 의미이고, 흠뻑 준다는 말은 물조리로 화분 속 토양을 완전히 적게 하여 물이 내려간 미세한 통로로 산소를 공급하고 분석에 유해 가스를 배습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중에 물주기 시각은 봄, 가을은 기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오전 10시경이 좋고, 여름엔 한낮의 더위를 피해 해 뜨기 전이나 저녁이 좋고, 겨울엔 오후 1~2시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분 흙 표면이 거슬려 마사토 등으로 덮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흙의 상태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물주기 요령이 터득할 때까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식물이 화분 흙을 빨리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체된 공기를 흔들어주는 팬입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체된 공기는 쉽게 미생물을 증식시킵니다. 팬을 가동하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식물의 광합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화분 속 토양의 수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혹 관리하다 보면 물주기 타이밍을 놓쳐 분위기 바싹 마르거나 식물이 시들기 시작했으면 물조리를 이용해 여러 번 나눠 물을 주거나 저면 관수하여 완전히 수분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바싹 마른 토양에 물을 보면 한 번만에 수분을 전부 흡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간 길로 서서히 흡수되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서 몇번 되풀이 되어야 그제서야 분위기에 완전히 적게 됩니다. 성장기 때 식물이 화분 토양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한물좀 자주 준다고 과수분으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